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기자. 예수께서 길 가실 때 주님은 홀로 행하신 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영원한 생명길을 걷고 계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들을 주님은 예수님처럼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 행하는 일을 본 것처럼 너도 나의 행하는 일을 보리라. 이렇게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인 소경이 아니라 영적인 소경 상태를 얘기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눈을 뜨고 있으나 영적인 소경 상태를 지금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육체적인 소경을 통해서 주님은 눈을 뜨고 있으나 소경이요. 그리고 소경이 소경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장면을 지금 연출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를 본 것처럼 저들은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이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저들은 소경 상태라. 이제 그 소경된 사람의 눈을 내가 보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역사를 정확히 표현하는 장면입니다. 소경된 자한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표현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 땅에 왜 왔으며 또한 자신이 무엇을 이룰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창조자니까. 이제 주님은 나로 인하여 너희의 눈을 뜨게 할 거란 걸 정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행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와 같은 일인 것처럼 너희 또한 나와 하나 될 때 너희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왜? 성령은 오셔서 바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나를 가르쳐 증거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함으로 너희 몸에 내 영광을 나타내는 역사가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 하나 되기 위해서 아버지 행한 일을 보고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일로서 같은 일을 행하며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마친 것처럼 너희 또한 나를 듣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듣고 나의 행함을 다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또한 나와 같은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마칠 날을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경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가.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이라는 것은 이미 사도를 통해서 지금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낮은 몸은 그분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될 거래요. 그 표현법은 무슨 표현법입니까? 창세기 1장에 써있듯이 우리들의 형상에 따라 우리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자예요.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낸다는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삭자가 지금 또 한번 이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들어야 여러분들은 이날의 이때 그날의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들은 우리가 같은 형사로 할 거라는 거,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 2000년 전 사람으로서 이 땅에 걸었던 그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변화된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된다는 거, 이 땅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신 분과 이런 내용을 알아들으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이야기되고 창세기를 이야기되면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날에 주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로 진흙 땅에다가 나타낸 날이에요. 땅에서 흙을 취하여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주님은 그 흙에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날에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 58장에 기록되기를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내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은 이삭이 난 자예요. 그 업으로 기른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주인이 피 흘리며 끝마친 일로. 이렇게 주님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이 역사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맥상통하게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한 영을 이룬다는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아벨 때부터 피 흘리며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다 끝마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나다. 그러므로 내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침뱉음을 당했고 이 제약의 세상은 나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거절당하며 내가 그 모든 걸 끝마친 아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역사했던 그 진흙을 비겨 오늘날 산자물 될 날까지 진흙을 비겨 네 눈에 발라. 이제 내가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너의 눈을 뜨게 하렵니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고 이 경륜을 알아야 여러분들은 이 경륜 속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약속을 받는다고 써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약속의 아들이에요. 결국 주님은 자신의 세에서 자신을 끝난 자신을 가르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몸에 나타내요. 이 모든 걸 밝히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같은 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내가 아들로서 이 땅을 걷기 전에 내가 아버지 하는 일을 본 자다 하고 말씀하시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와 같은 일한다고 예수님을 표현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그분이 보게 한 그대로 그분이 알게 한 그대로 내가 그분과 같은 일을 하는 자로서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며 내가 인자가 되므로 이 땅을 걸으며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증거문이 예수님이. 그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면 그 또한 나를 그렇게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너희로 듣고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모든 진리 가운데로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난 나의 행함을 너희로 듣고 보게 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행하실지를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사로 화할 것이다. 우리가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변케될 것이다. 첫 번째 아담이 제약을 받기 전에 그 모습으로. 이것은 공교의 꿈인 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 저 말씀 이 서신 저 서신을 다니면서 공경의 꿈인 말로서 믿습니까 하는 그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여러분이 영접한다는 것.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교의 꿈인 말로 맞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건 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기할 줄 믿고 있는 거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성경이고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여러분들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장해둔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 땅에 임하게 하여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의심할 필요 뭐 있어요. 믿음을 보이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신의 영혼에게 그 일을 성취할 증언이 있고 성취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
성경은 명확히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대로 오리라. 2000년 전 주님은 너희가 아들의 음성을 듣고자 해도 들을 수가 없대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아무 때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대요. 아무 때나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없다는 것은 아무 때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자가 되므로 이 땅에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루를 보고자 해도 너희가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날 거라는 거. 또한 사도서신의 선제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는 그 장소에서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곳. 그곳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제 가운데 있는 정령을 도모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죄를 따라 살지 못하는 존재의 모습을 지녀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에 담겨져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지만 제 가운데 있고 유리하는 가운데 있고 그냥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적인 형식적인 의문에 속한 소리만 듣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런 자를 취해서 아들이라 부름밖에 안 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 아들로 부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부름받는 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을 걸을 자가 나올 거란 걸 사도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 땅에 나타난 것처럼 이제 전 세계를 향한 구원을 위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다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봤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경하며 찬미하며 찬양하며 그의 행하실 일에 대한 모든 일을 기념하며 절기 지키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제사를 드리고 예배해 드렸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자였어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자였어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은 인자가 되는 자가 나오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인자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을 걷는 자가 되었고 이 땅을 걷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들은 인자가 된 자는 아들을 부른받은 자는 아버지 행하는 일을 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들이 본 그대로 아버지가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처럼 아들 또한 같은 일을 하니 할렐루야. 성경은 아들에 대한 표현을 정확히 해놨어요. 세상이 그 아들들을 만날 거에 대해서 또한 사도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 아버지가 심포도를 마신 것처럼 그 심포도를 마시며 이 땅을 걸을 아들들이 나타납니다. 영광!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그것을 나타낸 자가 사도고 예수님은 직접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사람에게서 주님은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경된 자라는 것은 육적인 소경된 자도 있지만 영적인 소경된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9장 마지막 절은 바로 눈을 뜨고 있으나 소경된 자, 즉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빛을 못 알아보는, 자기의 미래를 알아보지 못하는 존재들의 소경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9장은 육적인 소경 상태와 영적인 소경 상태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정확히 비유를 들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낸 것처럼 이제 눈을 뜨고 있으나 사두개인이요 헬라인이요 율법주의자인 그들에게서 주님은 소경이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너희가 눈을 뜨고 있으나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 상태임을 육적인 곳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처럼
영적인 소경된 상태에 있는 자한테도 자신으로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소경된 자들에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이 바로 자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창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 우리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장소예요. 하나님은 진흙을 취하여 여러분들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만든대요. 주님은 그 흙에 자신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할 것이요.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너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나타낼 거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므로 아버지가 그 계명을 지킨 자를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라야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그 땅에 나타낼 거래요.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킨 자에게 자신을 나타낼 거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이 구장은 지금 예수님이 창조로서 내가 사람 되면서까지 침뱉음을 받으면서까지 수많은 고난과 고난 속에서 피 흘리면서까지 해왔던 이 진흙을 비겨 내가 너희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 되게 하는 은혜. 소경된 자에는 육체의 눈을 뜨게 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긴 설명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의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구장 전체가 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왜 이 포인트를 알게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이 받을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여러분 땅에 나타나도록.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다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을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알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그 사모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만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것을 이사역자가 반복하는 것은 막연한 말씀으로 막연하게 믿으라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의 믿음 보이라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자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자에 많은 이단들과 많은 속임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휴거된다. 휴거가 저절로 됩니까? 말씀 휴거가 됩니까? 휴거되게 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휴거가 되는 거지. 막연하게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면 그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휴거될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이는지를 몰라요. 근데 거짓된 자들이 많이 속여놨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간에 자기 하는 말이 맞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경계와 경계를 삼으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 경계와 삼으므로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진 겁니다. 조금만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조금만 그랬든 어울릴 수 없는 상대라 하여 같이 어울리지 않고 득이 안 되면 나눠지고 득이 되면 어울리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적인 삶으로서 살아가는 종들과 성도들이 되었습니까? 성도들이 지닐 것이 아닌 것을 지금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지닐 것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 아멘!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했고 그것도 자신을 말한 자신은 사람 되면서까지 이 땅에 걸었던 자신이에요. 그 자신을 흙을 취한, 불른, 택한 여러분 땅에 그 은혜를 나타내고자. 이렇게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끝난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존재에게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눈을 뜨게 하는 날이에요. 결국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원래의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이상이 없는 세계로
이동하는 겁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세계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므로 이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육체가 육체를 낳고 육체가 육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은 자로서 또한 그 죽음은 정해진 일이고 또한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 너희가 결박되어 살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삶이라. 하지만 내 말을 믿으라. 그럼 어둠 가운데 있는 네가 빛을 옮겨줄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는 네가 생명을 옮겨줄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 네가 살 것이요 내 말을 믿으라. 네가 심판을 면해라. 예수를 알죠. 아,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한테 이루어질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장래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미 마태복음이건 누가복음이건 사복음서에도 써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룬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할 것을 잊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잊게 된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이루어질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에 믿음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보여야 된다. 받아들여! 받아들여! 영광! 예수 나오죠! 아멘. 그래서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하나님한테밖에 없어요. 창조자, 이루어지게 할, 지으실, 역사할, 그 말씀 그대로 되게 할 말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말씀을 듣고자 해도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다는 것을 2000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은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대요. 사도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들은 바여 눈을 본 바여 주목하여 만진 바라 그랬고 그리고 선조서신에 또 기록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날의 그때를 위해서 그 미래를 위해서 그날의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장해둔 말씀이 있대요. 그것은 골수에 기름진 것이요 맑은 포도주로 된 것이라 그날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어줄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시고 끝마친 그 모든 걸 모아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영접받은 자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그 역사가 나타날 거고 영원하다. 아멘. 바로 요한복음 9장은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주님은 날 때부터 육체에 속용된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속용된 자에게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내어 이제 그걸 보게 한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날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런 날이 일어난 그날에 너희가 본다고 하면 내가 오히려 너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자여 나는 주님께서 보게 하자는 볼 수 없는 자여 나는 속용된 바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하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심판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나피여 이 사람의 속용으로 난 것이 누이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몸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봤을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용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소경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장소를 선택했어요. 뭘로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때가 아직 낮지만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대요. 때가 아직 낮지만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해야 된대요. 주님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이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신 이해를 우리가 하여 오르니 밤이 오르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주님으로 얼마 행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아무도 일 못합니다. 바로 밤이 오게 되면 아무도 일하지 못한대요. 보세요. 아버지와 일할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일할 자였고 이제 이 아버지와 일할 자들이 이 생에 사라지는 제약으로 만연해지는 세계가 올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대요.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합니까? 또 낮이 올 거라는 거. 또 때가 되면 바로 때가 된 낮을 맞은 날이 이 생에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소경된 자들에게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것이고 보내받은 자는 바로 보내신 일을 여러분한테 행한 자가 되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을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이겨 그 눈을 바르시고 주님은 자신의 사람 되었던 또한 역사했던 그 역사를 통해서 에녹으로 노아 아벨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 다 보세요. 그 말씀 없이 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피 흘림을 당하셨어요. 그들이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흘린 거예요. 왜? 아벨이 그 예수께 자신을 내어드려 그 예수를 행한 행위니까. 가인은 농부예요. 자신의 열정적인 그 모든 특산물을 갖고 하나님도 하던데 하나님은 그의 의로움과 그의 영광과 그 덕의 행실을 주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죽음을 보세요. 그 농사를 지은 그 존재로부터 아벨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애적부터 영적인 존재는 육적인 존재에게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모습을 보세요. 이미 2000년 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처럼 아벨은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기꺼이 그 핍박을 받고 그 영적인 곳에 있기 때문에 육적인 존재들의 핍박과 육적인 존재들의 해암 속에서 그는 조용히 예수의 피를 흘리며 조용히 예수를 본받아 예수를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잘 보세요. 그 죽음 아벨의 죽음일까요? 바로 아벨은 그 영적인 일로 인해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했고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당한 아벨을 보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연상될 겁니다. 예수님이 연상되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벨 안에 있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침뱉음을 당했던 땅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한 그 진흙을 이긴 거예요. 그 진흙이 이길 때 바로 주님 자신이고요. 그 진흙이 이겨 그의 눈을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가 나의 명대로 나의 가진대로 네가 순종하고 행해보라.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 돼요. 이름으로도 7번 용서해라. 형제의 허물을 덮으라. 그를 사랑하라. 원수라도 사랑하라. 또한 그의 부정을 보고 그가 그 부정함에 있는 것을 네가 원치 않냐므로 싫어함으로 그를 그 부정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섬기라. 그를 영접하라. 그를 받아들이라. 그를 품으라. 나의 가신 대로 행하라 하고 주님께서 행하라는 그 장소에 보냄받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자신이 누구와 같은 줄 알더라. 할렐루야. 보냄받은 자는 거기서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분의 명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믿는 자요, 그를 경외하는 자요, 그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 나가 그 명대로 행하여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며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보냄받았다는 자입니다. 보냄받은 자는 바로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명대로 행하는 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세상에 나가 그 명도를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이 되지 못했어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자가 그 빛을 잃어버리고 그 맛을 잃어버린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심부리며 탐욕을 부리며 정욕을 도모하며 바로 육체를 따라 살고 있는 삶이 된 거예요. 그들은 보내받은 자가 아닙니다. 종교인으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보내받은 자는 거기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대로 행하고자 세상에 나가
그 복음대로, 그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 명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행하면서 우리는 돈보다, 명예보다, 명성보다, 이 생의 안일함보다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노라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의 명대로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될 보내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하던 자가 아니냐.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여러 군데마다 강도 만난 자들, 그리고 세리, 그리고 창기, 가늠한 자, 그 사마리아 여인, 바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의롭게 하고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이 거절하고 부정하다 하여 가까이 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단체들이에요. 사마리아는 이단, 그리고 여러 군데마다 강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없이 부정하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한 자와 그런 이단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가 똑같이 예수 믿어도 급이 달라 하면서 사람을 비하하면서 보는 게 있어요. 2000년 전 그때와 똑같은 날이에요. 형제의 부정함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모욕을 주고 눈을 키고 또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들도 그 부정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를 상대하다가 자신이 더러워질까 봐, 자신이 흠을 입을까 봐, 그를 상대하다가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놀림받을까 봐, 또한 자기의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내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면서 그들은 그 여러 군데라도 강구 받는 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황폐한 바다에 버림받은 예루살렘아,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2000년 전 주님이 그러한 나약한 자와 부정한 자와 문둥병에 걸린 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그 쟤네 집에 들어가 그들의 멀리했던 그들을 치라고 고치고 낫게 해서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하면서 이 땅을 걷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남의 인생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자예요. 교회 나갈 때도 보세요. 그는 교회에서 구걸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정함과 자신의 드러움과 자신의 한심함을 보는 자들은 진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숙용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을 자들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 누가 그 은혜를 제일 먼저 받았습니까? 오늘날도 이 구걸하는 거리니 먼저 은혜 받으리라. 받았다, 받을 쳐다.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다시 한번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한 자 아니냐, 우리가 상종하지 않던 자 아니냐, 우리가 먹다 남은 것을 먹어 주도한 자가 아니었더냐. 그래서 여러분들 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상종도 안 하고 우리가 부정하여 멀리했던 자가 아니냐. 지금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서 보게 되는 소식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다. 그때 우리가 봤던 그 사람 같은데 아니야, 그 사람 아닐걸?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와 비슷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내가 그 그지였노라. 자, 예수님께 은혜 제대로 받으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거린이었던, 구걸하였던, 부정했던, 더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습니다. 내 과거의 모습은 내 주의 영광을 보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자신이 거리였던, 구걸하던 자였던 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 존재는 더욱더 제가 깊은 만큼 은혜가 깊다고 더욱더 그분을 더 영어롭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어요. 내 이 하찮은 모습을 사랑한 내 주님을, 사랑을, 내 주님의 행하심을 난 나타낼 수가 있어. 나의 이런 더러움이 내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내 주의 영광을 가리려고 내 드럼을 숨기는 일을 하겠어? 그건 아니야. 내가 그야. 자신의 그런 모습을 숨기려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가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건 뭐예요? 주님의 은혜가 창피스럽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진짜 바꿀 수 없는 은혜인 걸 알면서 사람들 때문에, 자기의 영광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더러운 자신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끄러운 자 될래요? 바로 이분처럼 내가 그러라 해야지. 썩을 내 모습이, 죽을 내 모습이 그분의 영광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되게 한다면, 나를 바로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구구라는 저 모습에서, 그 같은 모습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당신들은 돌아보지 않아도 주님 나를 돌아보고 그분 나를 사랑했습니다 하고 내 자랑이 돼야지. 네,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그러라니 저희가 묻대.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이걸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이 피 흘리신 자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을 뜨게 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자, 받아자! 이게 눈을 뜬 자는 예수란 분을 알게 됐네요.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이모양 저모라 욕설했던 자신을 진흙되었던 사람되었던 그 모습으로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자신을 통해서 역사한 그 역사를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 가서 시술을 하기로 가서 내가 썼더니 내가 이제 씻고 나서 내가 누구와 같은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그것을 씻기 전에는, 그 말씀대로 행하기 전에는 내가 육체가 되었던 이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 줄 알고 있어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사는 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의 명대로 그 가신대로 순종하고 가서 내가 그들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씻었더니 이제 내가 누구와 같은 줄 알게 된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는 육체 세계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하신 그분조차 내가 살아야 될 내 모습을 발견한 거야. 그러므로 가서 씻었더니 복이 되었더라. 지금 이 성경된 자는 정확히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자신의 눈을 발랐고 그리고 보냄받은 곳에 가서 씻었대요.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어 나로 살라고 내가 너한테 나처럼 십자가 지고 나처럼 육체를 부인하며 나처럼 종로도 모지 않고 나처럼 살라고 그 진흙으로 내가 너를 발랐다. 그럼 내가 너한테 내가 사람 되면서까지 했던 나를 내어준 그 생명으로 네가 나가서 행해보아라. 그 모든 걸 밝혀버려. 주님은 정확히 이 표현을 했고 지금 이 은혜 받은 자는 이것을 표현합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로 인해요 이렇게 세워진 자, 그 예수로 인해 내가 눈을 뜨게 된 자, 이제 내가 구걸하지 않고 이제 모든 자를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저 가로대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는 어디 있냐?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그 예수로 세워진 자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들어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주님이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을 할 때 이게 무슨 의미야? 안식일 날인데 뭐 어쩌다고? 잘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 진흙을 이긴다면 그 진흙이 누구겠냐고. 할렐루야! 안식일날 주님은 자신이 사람되면서까지 이 모양 저모로 역사하시면서 주님은 이 땅을 걸으셨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걸 마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산제물로 오셨고 산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내가 너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너에게 나를 내어주고 나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로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해 있을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너에게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진을 이겨 안식일날 일을 한다고 주님은 안식일날 자신을 자신으로 시작해서 자신으로 끝난 그 진을 이겨 그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것도 안식일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로 인해 살리라. 나로 인해 양깨지고 나로 인해 길러지리라. 야고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일 성수라고 표현한 표현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표현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될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것처럼 히브리서서를 읽어보세요.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안식의 주인이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이루었던 그 진행으로 이겨 우리의 눈에 발라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우린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전자 반전자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정확히 주님은 자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해 산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해 살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과 같은 형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수에서 듣게 되고 예수에서 듣게 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낮은 몸이 그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에 대해서 듣게 되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게 할 여러분들은 그분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분에게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영접한 자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화해요. 그와 같은 이라면 이 땅의 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대요. 그렇게 되게 할 말씀에 안다고 하는 자가 나와? 이렇다 저렇다 아는 척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자의 입을 막는 날이야. 듣고 믿음만 볼 때야. 성경은 이것을 정확히 명확히 기록해놨느니라. 그때가 되면 모든 자가 입을 막으리라 했어.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모든 자의 입을 막을 수밖에 없죠. 자신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어떻더라 이렇게 말하던 자들도 다 입을 봉해요. 왜? 자신한테는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없거든. 그래서 모든 자가 입을 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행하고 그 행하신 것을 지으시고 끝마쳐야 될 그 안식일을 지킬 자 거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모든 걸 멈추고 그분의 영어로만 위해서 그 안식일을 지킨다면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일을 그들에게 나타내요. 그 모든 걸 끝마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전에 산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해 살리라. 내가 샀은 적 너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처럼 변화되고 썩을 우리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우리가 죽지 않는 걸 입는다. 정확히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은 아버지 하늘을 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 아버지가 그와 같이 앉아 나도 같은 일하니라 하고 예수님이 표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늘을 보게 되었고 자기가 그 아버지 본 그대로 같은 일하는 자인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와 같은 줄 알 것은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날.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아버지와 같은 줄 안 거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에 그날의 그때가 되면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도 요한의 표현이 예수님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장래일에 대해서 은혜 받고 장래일에 은혜 받을 은혜가 나타나면 나타난 그 은혜를 통해서 그가 그와 같은 줄 안 돼. 자, 이것을 갖고 설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세요. 알면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은혜에 올인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 은혜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경된 자처럼 우리 또한 가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알고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간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